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상화원 안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지은 씨가 주장했던 것처럼 문가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서서 마주칠 수 없는 구조다. 김지은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는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조간신문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한국당의 윤리위가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강남의 모처에서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일보 오늘 기사 제목은 전대구도 흔들기 부담, 5.18 폄훼, 징계 여부, 진통. 사실 어제 윤리위가 열렸었는데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곤 하지만 결국 이견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의 지지자들에게 윤리위가 쫓기는 듯한 모습도 나왔습니다. 장소도 비공개 모처로 옮겨다니면서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오늘도 강남 모처 윤리위가 열리고 있는데 비대위의 윤리위 결과를 통보해서 비대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 관련 뉴스 속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김진태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여부 한국당이 어떻게 결정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가 나왔는데 최악의 성적이 기록됐습니다. 1월 실업자 수가 1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최악의 수치. 연일 실업자 수가 최악을 갱신하면서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실패 정부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업률도 4.5%, 9년 만에 최악. 취업자 증가수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회사 다녀올게 라고 말했던 아빠가 집을 나선 아빠는 이 줄에 섰다. 사진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바로 실직자들이 실업급여 교육을 받기 위해 모이는 고용복지센터의 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직자 200명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1월에만 실직자가 무려 17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실업급여만 6,200억 원이 넘게 지급됐습니다. 우리는 지난 정부를 보면서 지도자의 무능도 죄가 될 수 있음을 봤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경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무능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민주당의 김정우 의원이 전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은 작년 10월 전 직장 여직원을 13년 만에 만나 영화관에 함께 영화를 봤고 영화 관람 중 김 의원이 여성의 손을 잡고 허벅지에 손을 올렸다는 혐의가 제기된 겁니다. 김 의원은 무심결에 손이 닿았을 뿐이고 오히려 이 일로 협박을 당했다며 여성을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둘 중에 누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공공연한 물뽕 성범죄 규탄, 여성들 다시 해화역에 모인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서 여성들에게 신종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는데요. 이에 분노한 여성들이 다음 달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버닝썬의 이모 대표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버닝썬 측에서 VIP 고객을 잡기 위해 클럽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여성에게 먹였다는 증언도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 취재수첩 Y에서 그 증언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아열대 환경이 유명한 그곳 하와이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초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신혼여행지로 사랑받는 하와이에 이렇게 눈폭풍이 몰아친 모습 저는 처음 봅니다. 기상 관측 이래 최초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재앙이라는 분석입니다. 허리케인 뺨치는 시속 300km의 강풍도 들이닥쳤습니다. 지구가 점점 병들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